오늘 멜로디 치는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쉬운 동요 학교종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솔솔 랄라 솔솔 미 솔솔 미미레 게으름은 다들 알고 계시죠?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C코드에 솔을 칠 때는 근음 5번이랑 새끼로 1번 줄을 눌러주셔야 돼요. 그래서 솔, 5일 동시에 치는 거죠. 솔, 그 다음에 3번 줄을 치는데 이거를 이제 8분음표 길이로 쪼개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치는 주법이 이제 처음엔 근음, 첫 마디에 코드 근음과 멜로디음을 같이 치고 첫 마디의 첫 부분은 항상 그래서 5일 동시 코드 근음 5번이랑 솔을 같이 쳐서 멜로디를 그런 다음에 얘를 8분음표 길이로 쪼개주는 거예요. 그래서 솔, 그 다음에 솔, 두 번째 솔, 솔 할 때 처음은 코드 근음하고 같이 치고 솔, 그 다음에는 멜로디만 솔, 1, 4, 그 다음에 라를 치는데 F로 5플랫에 1, 2, 3이랑 6플랫에 2번을 잡으면 이게 F코드예요. 그래서 얘는 이제 코드 근음은 5번 줄 라를 이용을 하고 5일 동시, 여기 1번 줄이 라잖아요, 멜로디. 그러니까 랄라 칠 때는 5일 동삼, 처음에 코드 근음하고 같이 치니까 5일 동시, 라, 라, 아, 라, 라, 1, 3. 그 다음에 C코드로 다시 가서 솔, 새끼로 여기 1번 줄, 3플랫에 1번 줄 눌러주셔야 되고, 솔, 솔, 5일 동삼, 솔, 그 다음 새끼를 떼야 미죠. 미, 1, 4. 나머지는 이제 2분음표로 8분음표 길이로 쪼개려면 4번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솔, 솔, 미. 나머지는 그냥 이 박자에서 3, 2, 4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솔, 솔, 미, 미래. 그럼 다시 새끼로 여기 솔을 누르고 솔, 떼고 미 1, 3. 그 다음에 레는 G코드에서 3플랫에서 2번 줄 레를 눌러주셔야 돼요. 레. 그래서 6이 동시. 여기는 이제 4번을 이제 두 박자 길이만큼 6이 동, 3, 2, 3까지 치고 뒤에 이제 C코드로 갈 때 그냥 베이스런 식으로 해서 솔 이렇게 라, 라, 시, 솔, 6번, 솔, 3, 라, 시, 솔, 3, 라, 시 한 다음에 솔, 솔, 라, 라 뒤에 다시 이제 C코드로 넘어가죠. 그러니까 첫 줄을 연결하면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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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5플랫에 가서 라, 그 다음에 솔, 새끼 떼고 미 그다음에 다시 새끼 누르고 솔 솔 미 미 레는 2번 줄 눌러줘야 되고 레 한 다음에 솔 라 시 그다음에 또 반복이죠. 솔 솔 라라 솔솔 똑같고 솔 솔 주시면 되고 도 이렇게 천천히 연결하면 솔 솔 라 라 새끼로 솔 솔 미 솔 솔 미 미 레 그다음에 여기 베이스를 솔, 라, 라, 솔,
연습해 보세요.